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물건 없는 박달자 아래 조용한 산기슭에 위치한 313평형의 전원주택 용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박달자 아래 산자락에 위치하고요. 마을도로에 접한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임야의 면적은 1035제곱미터로 313평형입니다. 10여 가구가 형성된 전원주택단지 내에 위치하고요. 생활권은 불편할 수 있겠으나 공기만큼은 상큼하네요. 희망 매매가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 용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유채꽃이 멋지게 활짝 핀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전원주택 용지로 향하는 마을이 입구에 유채꽃밭이 있더라고요. 2분 15초의 영상이 지루하신 분께서는 스킵하시면 되겠고요. 아니시라면 꾀꼬리도 울고 갈 만한 예쁜 목소리의 주인공 소프라노 신델라님의 가곡 봄이 오면 들으시면서 같이 꽃길 한번 걸어보시죠. 소프라노 신델라님의 목소리와 제스처 정말 예쁘죠? 방금 전에 보신 유채꽃밭은 요 앞 시멘트 포장도로로 1km를 내려가면 2차선과에 있는 겁니다. 이쪽이 서쪽 방향이고 요 도로를 통해 진입을 하는데 이곳으로부터 승용차를 기준하여 백운면 수리지까지 10여 분, 충주와 제천도심까지는 각 30여 분 거리네요. 이쪽은 동쪽 방향이 되겠고요. 올라가면서 양쪽으로 10여 가구의 주택들이 있는데 전원주택, 별장, 펜션들로 사용되고 있고 250m 전방에서 길이 끝납니다. 이쪽은 북쪽 방향이고요. 전봇대 뒤로 보이는 밭이 오늘의 소개토지인데 지목은 임야입니다. 토지의 남쪽과 서쪽의 경계는 포장도로의 안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쪽의 경계는 유실수가 심겨진 라인이 바깥 배수라인까지네요. 이 앞에 소나무가 듬성듬성 심겨진 곳은 향후 도로로 사용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토지의 컨셉은 전원주택 신축 용지이고요. 면적은 313평형으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면적의 반 정도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묵혀진 밭처럼 보여지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찌되었든 지목은 임야인 거고요. 제가 굳이 지목이 임야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이유는 농막의 설치와 농지원부 때문이겠죠. 개인적으로 농막을 설치할 수는 있겠으나 합법은 아니고요. 전체 면적에 농사를 짓는다 해도 농지원부는 안 만들어줍니다. 소개 토지의 지형은 준정사각형에 가깝고요. 남쪽과 동쪽이 높고 서쪽과 북쪽이 낮은 반경사 지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방향이 서쪽 방향이 되겠고 서쪽 방향이 유일하게 트인 맛이 있어서 주택의 향은 서향이 가장 좋을 듯 하네요. 주택을 신축할 경우 전기의 공급은 전혀 문제가 없을 테고 다만 상수도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지하수 이용과 함께 개인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토지의 동쪽에서 서쪽 방향을 바라보며 촬영 중인 거고요. 남쪽과 서쪽에 접한 포장도로를 따라 안쪽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토지 내에 유실수들이 심겨져 있는데 제가 뭔 나무인지를 알면 원나무가 몇 그루가 심겨져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텐데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알아맞혀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이 위치에 전원주택을 짓고 생활하시는 게 다소 불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기 하나만큼은 진짜 맑고 청량하다는 거 어필하고요. 313평형의 면적에 평형단가 35만원으로 매매가 1억 1000만원인데요. 요만한 위치에 요만한 면적에 요만한 가격의 토지가 아무리 시골이라도 그리 흔치는 않다는 거 또한 어필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요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계절 5월의 봄을 다복하게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영상 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